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C250D 포메틱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2만 킬로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최근 엔진 오일과 한 달 전에 배터리까지 교체가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엔카 진단 무사고 차량 확인되시고 살균 소독 인증까지 마쳤습니다. 전면 유리 매우 깔끔하네요. 본넷도 쭉 따라오시면 네, 스톤치 크랙 없는 상태고요. 그 밑으로 범퍼 또한 스크래치 깨짐 없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보실게요. 네,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매우 좋습니다.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마쳤고요. 네, 앞쪽 4.14로 5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굉장히 깔끔하고요. 도어 쭉 보실게요. 네, 스크래치 문콕 없고요. 도어 쪽이랑 손잡이 쪽에 PPF 시공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도 매우 좋습니다. 뒤쪽도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마쳤고요. 네, 뒤쪽 4.92로 60%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위쪽에 스포일러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 스톤치 크랙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공간 보시면 매우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네, 매우 좋습니다. 도어도 쭉 보실게요. 네, 스크래치 문콕 없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 사이드미러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앞쪽 휠이고요. 네, 앞쪽도 매우 좋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내쪽 다 휠 상태 매우 좋고요. 외관 역시도 매우 완벽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습니다.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해서 시동 걸었고요. 계기판 보시면 21,430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잠등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네, 뒤쪽에 크루즈 컨트롤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패들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세요. 다음에 앞쪽 보시면 HUD 탑재로 운전석 쪽에서는 매우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운전석과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옆쪽 보시면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고요. 이제 위에 보시면 ECM 룸밀러 정품 블랙박스 있습니다. 더 위에는 선루프 들어가 있는데요. 1열, 2열 또한 매우 시원한 개방감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작동도 잘 되네요. 이제 아래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우 깔끔하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센서 또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보조키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주행모드 조절도 가능하세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해 보았고요.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넓습니다. 앞에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네, 수납 공간 있고요. 컵홀더도 양쪽 이용 가능하세요. 네,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살펴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냉각수 적정량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쭉 보실게요. 보시는 것과 같이 누이한점 없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소리 역시도 매우 일정합니다. 이제 하부 점검 전에 스캐너 성능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암됨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상태 매우 좋고요. 그 앞으로 네, 현과장치인 서스펜션, 등속 조인트, 튀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좋고요. 네, 그 앞으로 현관장치인 서스펜션,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앞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배기라인 또한 매우 좋고요. 네, 지금 이 차량 언더커버로 미션과 엔진 전체적으로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쪽에서 쭉 보실 때
부유 없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성능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쪽도 우측 편마모 상태 좋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좋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찍힌 갈라짐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부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와 함께 벤츠 C250D 포매틱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우선 이 차량 엔카 진단,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호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